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올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아마 여러분들은 훤히 아실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 사건을 통해서 주제를 귀신은 어린 아이에게도 역사한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이용헌 권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늘 이렇게 글을 보내주세요. 글을 보내주시는데 그 글이 며칠 전에 보내준 글인데 글이 같이 소개할 만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얘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나는 노인인가 어른인가? 나는 노인인가요? 어른인가요? 이런 글이에요. 아마 이런 글들이 저희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저도 나이를 좀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인이 어떻게 다르고 어른이 어떻게 다른가? 내가 사는 지역에 노인이 많으면 우리 사이는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진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날짜가 지날수록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귀를 열어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모자라서 자꾸 채우려 욕심만 부리지만 어른은 비우고 이웃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은 어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고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점점 키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고 어른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용납이 안 됐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아, 저런 입장이면 저런 입장을 치울 수 있지 하면서 아량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고 어른은 좋은 독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준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한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들고 동지들과 함께 유쾌하게 웃으며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글이에요. 짤막한 글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봐야 할 나는 지금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예, 한 해가 또 지나갔잖아요. 나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정에 또 그 사회에 그 조직에 어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한번 반드시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변화산, 우리가 어제 변화산상 예수님의 옷이 정말 옷처럼 기억 변하고 거기에 엘리사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던 변화산상 이야기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변화산 위의 영광, 이제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영광과 산 아래 고통이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산 아래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고통 앞에 무기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 이렇게 써요. 아, 이게 변론이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론하고 있을 때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자, 회의로 모입니다 할 때 회의하다가 회의적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회의적이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보다는 회의하느라고 우리가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9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병든 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우리가 살아보다면은 삶의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예수 한번 믿어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예수님께로 초청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만이 문제 해답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22절 보겠습니다. 귀신을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한 얘기, 아이의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냐 하는 이 조건문을 내세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스승이란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다시 말한다면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당신도 역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마음에 많이 닿죠. 우리 아들놈을 아니면 우리 이 어린 아이를
아니면 우리 딸놈을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 한 대 묶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이고 아들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해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이가 저러니까 내 살 의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참 살아갈 기쁨을 못 느끼겠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우리란 말을 썼다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되죠. 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정신.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내 아들이 그런 것처럼 내 남편이 그런 것처럼 내 아내가 그런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통 얘기하면 저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는 우리란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격려도 되지만은 이게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가 여기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 이 믿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믿음이 깊은 사람을 가리키는가 보통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깊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을 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믿음이 깊은, 믿는 자, 라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가? 믿는 자를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죠. 예수님이 믿는 자로 묘사된 이유는 믿음이 없는 세대와 비교되기 때문에 다른 분이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믿는 자라는 예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만 사용하더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이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을 누구를 묘사할 때 썼냐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묘사를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하늘 아버지께 사용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라 할 때 이 믿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많은 부흥사님이나 이런 목회자들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하고 호통을 칠 때 그때 믿는 자는 믿음이 깊은 우리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믿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다 하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은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진짜 그러냐 말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목격하냐 말이지. 이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믿음이 깊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이신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유일하게 비교되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소년의 아버지는 믿는 자를 믿음이 깊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소년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죽기 능력을 의심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그런 의심 때문에 죽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9절 보세요. 2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었죠? 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비록 죽기의 권세를 받았다고 해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죽기,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귀신을 축사하는 축귀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기도란 게 도대체 뭐기에?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왜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드는 태도를 기도로 하는데 축귀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눈에 들어온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1절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역사하여 그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귀신은 어린 아이에게도 역사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주제로 뽑았지요. 귀신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역사하여 그 인생을 망칩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뭐를 알까 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사탄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욕하는 거 보세요. 욕설하는 거. 어른들이 들어보지도 못하는 욕설을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입이 왜 그렇게 거칠어졌습니까? 또 보세요. 여러분 폭력. 초등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폭력. 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게임에서 상대편을 죽이는 것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요즘 우리 저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폭력. 또 여러분 음란물. 이 어른들이 상상을 못합니다. 우린 순진했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무슨 그 여성 잡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보다. 여자들이 무슨 뭐 말하자면 비키니만 입어도 뒤에서 킥킥거리면서 그 잡지 하면서 걸리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매 맞고 이랬단 말이지. 그게 우리의 말하자면 성지식의 전부였어. 근데 요즘 말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에 얼마나 음란물이 차고 넘치.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이라 말이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아이들을 바로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된다 아이가 됐냐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되냐면 어릴 때부터 있는 이다. 어릴 때부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할 수가 있을까? 고민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우리 교회는 가정신앙교육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8대 사역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가정신앙교육인데 거기에 우리 가정예배. 가정예배. 어떤 가정은 가능하다면 매일 드리면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려요. 이것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학생들 뭐 고등학교에서는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 아이들을 구원하는 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게임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오늘 이 문명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어릴 때 아름다운 추억은 뭐냐면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선교사로 나갈 때 5살, 7살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잠언을 항상 읽어내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짜 맞춰서 한 장씩만 읽으면 돼. 오늘이 1이름이 1장이고 오늘 15이름이 15장을 읽으면 돼. 그리고 30일 되는 사람 한 번은 두 장을 읽어요. 그래서 세 달에는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읽게 되겠죠? 12번. 그것을 10년 읽으면 몇 번 읽게 되겠죠? 120번. 그러니까 잠언을 120번을 읽는 거예요. 10년만 읽는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까지만 읽는다 하더라도 120번을 읽어요. 그리고 잠언은 뭔가? 잠언은 생활의 지혜예요. 부모를 어떻게 효도하고 돈은 어떻게 벌고 형제 사이는 어떻게 우애하고 돈은 모으느냐를 나눈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꼭 날짜를 시간을 정해서 우리 9시에는 가정예배를 든다고 타임키퍼를 하나 둬요. 타임키퍼. 그래서 아들 중에서 이렇게 약 바른 놈을 타임키퍼를 해서 종을 하나 사주십시오. 예? 종 있잖아요. 저 남대문에 가면 종 있잖아요. 종. 딸 하나. 그 종을 하나 사주면 얘는 그 시간만 되면 종 치고 싶어가지고 그 시간만 바로 오겠습니다. 그럼 9시만 되면 그 종을 막 치고 이 방에도 와서 종 치고 저 방에도 와치나요. 예비 시간 됐다고. 그럼 가히 즐거움이야. 그리고 한 놈은 촛불 키는 거. 우리 여러분들 촛불 하나씩 내두죠? 예? 우린 촛불을 하나 내요. 코로나 때 촛불을 하나 내 예비드리라고. 그 촛불을 너 촛불 키는 위원이야. 너는 라이터야. 하나는 타임키퍼고. 그럼 이놈은 그 시만 가르고 성냥 가지고 그 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야 예비 시간 됐다고 초를 갖다 놓고 촛불 한다. 그게 초등학교 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엄마 아빠는 성경책 가지고 기도하고 성지생활 잠언은 다른 데 찾을 필요도 없어. 잠언만 읽으면 돼. 잠언 읽고 끝나고 나서 아빠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빠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큰 아들을 위해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큰 딸을 위해서 쭉 기도할 때 얼마나 아빠로서의 긍지 자긍심이 있는지 몰라. 그리고 아이들도 그 기도를 좋아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리 그렇게 걸려. 한 20분이면 다 끝나. 그럼 그 일에 다 신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아이들 잠재울 때 건강한 영혼으로 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냐. 그래서 난 이것을 해야 이 어린이들 어릴 때 붙은 이이다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야 예배 한번 좀 드려보자 라고 얘기하든가 또 우리 자녀들 가신 우리 부모들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어릴 때는 그렇게 학업에 부담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곧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서 그들이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구해내지 않으면은요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요즘 공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잘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농부는 잘못을 저질러도 손해를 많이 끼치지 않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손해를 끼치면 나라를 들어먹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릴 때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가 귀신만 사로잡히면은 물로도 뛰어들고 불로도 뛰어들고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드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어린아이들 모습, 청소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께서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스럽고 은혜로운 믿음이 기대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발견한 지혜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예수 가정, 예수 어린이들 이렇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로 저들이 새겨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쉬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질을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갔던 발걸음, 그리고 손에 굳은 살,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늘 크신 사랑, 그 크신 지혜와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요일 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내용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제 신천 임원이 이제 임명을 받고 각 부서장들과 사역을 임명받아 싸우니 365일 2024년이 맹렬하게 영적 전투를 감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한 일에 온 교우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성도, 그래서 이 어두운 문화와 물결을 역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온 교우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권세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